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열린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 관련 질문에 대해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어 주식시장이 이렇게 악화한 주요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그 피해마저도 가끔 오른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면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시행 시기의 문제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매매이익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일 때 22%, 27.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2년 유예돼 내년 1월 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종부세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낸 측면이 있다.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여권의 종부세 상속세 완화 및 금투세 폐지 기조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해온 기존 입장과 상반됩니다. 특히 세수 부족 원인을 감세로 봤던 민주당의 기존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입니다.